산소망. 우리가 죽음은 산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산소망입니다. 우리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. 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드디어 눈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. 하나님 주변에서 주위에서 영원토록 그거는 영생복락이라는 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 그렇죠?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내게 임하십니다. 이 성령사역의 3단계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갈 텐데 참으로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. 지금 이 시간에도 주변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도열되어 있습니다.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은 거기 성령님이 거기에 계셔요. 우리를 도와주셔요.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대로 봤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와요.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.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해서 이 믿음의 기도,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에요.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예측할 수가 없다. 일단 우리가 무슨 신유 집회, 병 낫는 뭐 집회를 한다. 성령 충만 집회를 한다. 거기는 될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그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부시부시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사람이에요.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. 그건 나중에 이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왜 이런 말씀 앞에 까냐 하면 이상한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이거 천사 보려고 막 노력해. 말씀이 나와 있지 않냐. 천사도 우리 보호한다. 내 죽을 때 천사가 옆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탁 잡고 하늘을 앞으로 쫙 끈다. 우와 이게 웬일이냐. 하는 천사 보려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. 그런 거는 바라면 안 돼요.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. 그걸 기다리셔야 돼. 내가 달라고 나서면 안 돼.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상한 대로 가요. 그것을 사단이 말하자면 다다음 시간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단이 그거를 싹 꼬아가지고 이상한 대로 끌고 가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교회 안 하면 끊임없이 잘 쓸 때가 신거예요. 예. 자,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질병 치료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.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나 그것보다는 거의 90%는 이 일반 법칙,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.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. 여기 때 여기서 이 자연 법칙도 과학의 법칙도 누가 주셨다고요?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.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. 그렇죠? 그것은 뭐냐? 하나님 우리 세포 속에 우리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놓으셨어요. DNA. 그 면역력이라고 그러죠. 또한 하나님은 자연 속에 풍부하게 약물을 숨겨놓으셨어요. 그렇죠? 약초 이런 거. 그래서 그걸 추출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.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. 아시겠습니까? 내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.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. 그런데 기도하시면 훨씬 쉽게 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니까요.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풍부하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. 이 말씀입니다. 예.